직연을 가지지 못한 중도 직연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방편이다. 정직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팔정도를 모르고서는 어떻게 부처님께서 남겨주신 교설에 다가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축약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수업 들어가게 될 부분들이 지난 시간에는 제가 유식의 심소, 여섯 가지 심소 중에서 변행심소, 별경심소, 선심소, 근본번뇌, 수번뇌, 그 다음에 부정심소, 이 여섯 가지에 대해서 특히 별경심소, 욕, 성해, 염, 정해, 이 다섯 부분을 오근과 오력에 배려해서 낱낱이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배우게 되실 칠각지라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다. 일곱 가지 종류의 보리지의 방편을 전개해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일곱 가지의 갈래의 방법들이다. 이런 말들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저기 유식에서 선심소를 배우신 바가 있죠. 현익행 선심소 11가지 말씀해 보세요. 모르는 데서는 되질 안 하고 모르면 축생이지 뭐. 오늘 뭐 종강하는 시간까지 모르면 큰일 난다. 자, 선심소는 첫째는 뭡니까? 골치 아픈 분들이 정말. 막 그 정도로 해놓읍시다. 대책이 안 된다. 부처님께서 교설을 얼마나 치밀하게 설명해 놓으셨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아시고 이제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37조도품은 원래 있다 없다? 정해진 법이 있을 수가 없다. 팔정도니 칠각지니 사정근이니 사오근이니 오력이니 사여의종이니 사념천이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사람이 물을 떠먹어야 되는데 컵을 잡을 것이냐 바가지를 잡을 것이냐 대접을 잡을 것이냐 세숫대를 갖다 댈 것이냐 바퀴스를 갖다 댈 것이냐 어떻게든지 그 하나의 방편의 그릇을 제공을 해주어야만이 그 사람이 그릇으로서 수월하게 물을 마실 수가 있을 것이다. 뜨거운 물을 먹고 싶은 사람에게는 넓은 그릇을 준비해 줄 것이고 빨리 식도록 따뜻한 물이 오래 보존하려면 깊은 그릇을 제공해 줘야 그 방편에 맞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칠각지라고 하는 것도 선법에서 11가지의 선심소에서 뽑아져 나온 것에 다름이 없고 오근 오력이라 하는 것도 어때요? 별경심소에서 뽑아져 나온 것에서 다름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주목해 봅시다. 낱낱이 다시 들어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12연기를 통해서 깨쳤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12연기를 줄이면은 오온이라고 합니다. 오온을 줄이면은 사성제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에서 집성제요, 가에서 고성제입니다. 인가법입니다, 무조건. 그죠? 그것이 인연과가 이렇게 벌어지면은 오온이라고 합니다. 오온에서 식수상행은 대부분 식은 인이 되고 수상행은 법이 되고 그 연이 된다 이 말씀이겠죠. 색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도출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정신적이든지 물질적인 것은 상관없는데 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신과 물질 속에서 흔히 물질이라고 판단합니다만은 정신과 물질이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물질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정신 물질이 같이 결론적으로 도출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정신적인 것은 괴로움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 물질적인 것은 이 몸의 가벌을 받든지
다른 결과물이 났든지 심리와 물리와 중간에 화학적인 반응들이 여러 가지 벌어지는데 늘려서 얘기하면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0이 0이요. 줄이면은 5원이다. 더 줄이면은 사성제 중에서도 고집이다. 또 멸도, 도성제를 행하면은 그 인을 심으면은 나중에 과는 어떤 과를 얻을 수 있나요? 멸성제의 과를 얻을 수가 있다. 8 정도로 심으면은 번뇌가 사그라지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진영혼섭이냐 망심혼섭이냐 이와 같은 쉬운 논리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복잡다단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37조도품의 여러 갈래들입니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매일 하는 부처님은 자차하고라도 매일 외우고 독송하는 반야신경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깊은 반야 바라밀로서 조견 비파사나로 전주일심에서 사마타와 비파사나로 정해가 쌍수하는 입장에서 반야바라밀로 세밀하게 깨뜨려 보니까 조견 오원하니까 색수상행식 이 다섯 가지를 보니까 색도 공이요 수도 공이요 상도 공이요 행도 공이요 식도 공이더라. 색적 시공 수상행식 어때요? 역부 여시하더라. 그래서 조견 오원 했을 때 오원이 공이기 때문에 조견 오원 개공. 그래서 모든 번뇌로부터 매일 자리가 없구나.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어떤 심리와 물리에 대해서 그러한 이치들이 물심양면의 이치에 대해서 내가 괴로워할 까닭은 없다. 이래서 조견오원하니까 개공하기 때문에 도 다 벗어났다. 멀리 벗어났다. 완전히 건너버렸다. 무엇을? 일체의 고액. 괴롭고 액난당하는 그런 외부적인 이해 타산에 맞는 조건으로부터 나는 벗어났다. 어떻게 했을 때? 깊은 반야 바라밀로 오온의 실체를 뚫어봤을 때 그것은 공이더라. 그걸 이제 견주어서 다른 말로는 그렇기 때문에 오온이 공하다고 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진멸도도 있다 없다? 공이다. 무 고진멸도다. 12연기도 있다 없다? 무 12연기다. 이 오온과 12연기를 야기시키는 안이비설신이 색성향미척법 안육식 육건, 육진 이러한 경계들이 전부 있다 없다? 모두가 없다. 그 실체가 정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난한 힘의 원천적인 반야바라밀도 없다. 무지요. 반야바라밀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최고의 깨달음인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도 없다. 무득이다. 무지요. 무득이다. 이무소득구로 그래서 아무것도 얻을 바가 없는 까닭으로 모든 중생들의 원하는 바를 맞추어서 나는 인생을 살아간다. 이때는 이제 인생이 굉장히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오원이라고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파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수업들이니까. 처음에 사람이 괴롭고 즐거움, 고락이라고 하는 것과 고수, 낙수, 사수라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삼수라고 하니 유식에서는 흔히 얘기합니다. 고라고 하는 것은 괴로운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것이고 사수라고 하는 것은 불고 불락이라 불고 불락수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습니다. 자, 이 방에 처음 들어오니까 땀이 삐질삐질 납니다. 괴롭습니다. 고수인데 에어컨디션을 틀어놓으니까 어때요? 시원합니다. 낙수다 낙수다. 자, 그러다가 춥지도 덥지도 않고 몸이 가만히 있을 때는 어때요? 사수다. 불고락수다. 어디에도 좋은데도 나쁜데도 침착하지 않는다. 이런 고수는 또 낙수라고 하는 건 처음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이 오식의 전 오식의 예, 물론 다른 설명을 드릴 때 드리겠지만은 이 괴롭다 즐겁다 이거는 이 몸하고 같이 붙어 있을 때 이 정신적인 수 납수하는 작용들이
이 괴롭다, 즐겁다, 요걸 갖다가 먼저 아주 만지니까 아유 지저분해. 또 내지 보고 난 뒤에 보기 싫어, 좋다, 싫다, 좋다. 안쪽으로 그 지상이 벌어지기 전에 전 오식에서 차가운 걸 좋게 느낄 수도 있고, 시원하게 느낄 수도 있고, 이거 차가운 것을 겨울에 잡으면 더 괴롭게 느낄 수도 있어요. 고락이 처음에 전 오식은 느껴지는데, 누구를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벗긴 것을 딱 쳐다보는 순간에 괴롭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이 고수가 탁 오는 순간에 저 처사님을 딱 보면은 이거 울화통이 확 치밀어 오른다. 근심이, 괴로움이 먼저 사람이 동하면은, 안쪽에 동하면은 육체적으로 폭주를 때 예를 들어서 뭐 피똥을 사서 괴롭든지, 눈이 이거 뭐팅뭐 벌에 쏘여서 괴롭든지, 이따 고통을 한번 딱 당하고 나면은 신식이 당하든지, 나쁜 소리를 이식이 당하든지, 안식이 당하든지, 봐서 당하든지, 들어서 당하든지, 맛보서 당하든지, 기분 나쁘다 이거야. 이게 고수요, 고수. 벗긴 것을 딱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안 나쁜 사람 아무도 없잖아. 딱이 고수 딱 보는 순간에 그러면 안에서 근심이, 괴로움이 딱 하면 근심이 이렇게 자랍니다. 근심이 이렇게 근심이 자라는 거예요. 이 근심이 자라는 걸 우수라 합니다. 우 근심 우자 받을 숫자, 영수증 할때 받을 숫자.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법적인 보살님 딱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일단은 딱 낙수야 처음에. 아유 기분 좋다. 싱긋이 웃어도 좋대. 그 다음부터는 이 낙수가 자라가지고 기뻐했자 희수, 입이 찢어지는 거래. 반가워서요. 아니 여기서 몸은 괜찮고요. 아무리 결석해도 반가운 사람이 있고, 결석했는데 오늘 말 왔나 싶어서 미운 사람도 있고, 늦게 지각하고. 이게 아니 보고 싶은 사람은 지각해가지고 늦게 오면은 이때라도 와줘서 고맙다. 근데 보기 싫은 사람 지각하면 오지 말지 말라고 또 와가지고 저렇게 귀찮게 하노. 이렇게 마찬가지로 처음에 괴로움과 그 다음에 근심이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수가 이제 받아들일 때는 괴롭다, 즐겁다, 근심과 기쁨을 이렇게 점점점 자라가다가 수상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밉다, 정오심이 이제 쓱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애착이 가서 차이 사람 손목을 한번 잡고 싶다고 하면 애착이 딱 가는 거야. 그럼 수상까지 간 거야. 상상을 하다가 행 가면은 좋으면 입에 발린 소리 다 한다. 야뭐 하나 얻으려고 버텨 있는 사진 참 인물도 되고 뭐 이렇게. 그다음 밉다라면은 그 아닌겨 뭐와 이제 오는 게 아니고 막 틀어 뽑는다 사람을. 이렇게 수상 행까지 가면은 분하고 억울하고 아첨하고 막 탐내고 막 생각이 범벅이 되는 게 행입니다. 행. 그 다음에 행에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어릴 때 연애하던 얘기를 해드릴까요? 옆집에 사는 아가씨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 탁 보니 기분이 좋은 거야. 무슨 수? 낙수. 고락층의 낙수. 그러니까 막 아침마다 보니 반갑고, 저녁마다 보니 반갑고, 막 커피숍에 봐도 반갑고, 막 어디 가도 반가우니까 뭐 기쁨이 자라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애정이 싹 거야. 자식 안 보면 그냥 밤에 꿈속에도 나타나니까 어디에 떨어져 수 상까지 간 거야. 상까지 가면서 행으로 옮기면서 꽃다발을 이만큼 사가지고 그집 앞에 가서 세레나다를 불러 삼고 프로포즈까지 취해가지고 퇴짜 맞든지 어쩌든지 간에. 그러면 이제 행까지 옮겼다 이거. 그 다음에 색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가 뭐 12명 되든지 왜 되든지 그 뒤로부터 색은 결과적으로 도출되는 것이다. 그 이전에 항상 식은 전변을 하고 있고, 식이 근본으로 미세하게 깔고 있으면서 뭡니까? 수, 상, 행, 색 이래가지고 갑오를 받게 되는 것이, 이 연기법으로 볼 때는 그렇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가 있는데, 이것도 12연기를 이렇게 늘려보더라도 그와 대동소이하게 무명이 연행하고 행년식 식의 명색 유깁 촉연수엔 예연 취취연유 유연생년 노사오비관 이렇게 나오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오온이나 사제법이나 12연기나 말할 것 없이 똑같이 연결되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망시문서과 망경계문서과 무명훈습을 쫓아서 계속 중생노름에 가서 살면은 이 37조도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근본적으로 재행무상과 재범무화에 대해서는 4년초를 가내야 될 것이고 거기에서 모든 연기가 공이라고 하는 거, 진공이라고 하는 거, 오온이 진공이라고 하는 거 이런 이치를 계속 파악하고 난 뒤에 그 정도 알았으면은 어디로 흘러가야 됩니까? 수행처럼 흘러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칠각지 이러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 앞부분에서는 한의지 같은 부분은 십선법을 통해서 이 칠각지를 설명해 놨습니다. 유식 같은 데는 처음에 믿음을 가져라. 그 다음에 믿음을 있는 사람은 부지런해질 것이다. 부지런한 사람은 탐심이 없을 것이다. 탐심은 안 되고 나면 한에는 무탐일 것이다. 삿된 소견머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경안해서 몸이 편안할 것이다. 그 다음에 정진력이 있는 것이 나중에 불방이라 깨어리지 않을 것이다. 남을 해코지하지 않을 것이다. 남에게 스스로도 부끄럽고 남에게도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다. 이 11가지 조건을 쫙 줄여나가 몇 가지를 해놨어요. 칠각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께서 자꾸 안 믿으시는데 대한민국에서 요만큼 설명한 사람이 오직 한 사람뿐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선생님들한테 많이 들어봤어요. 이름만 거론하면 여러분들 다 아는 선생님, 지금 눈앞에서 맨날 만나고 있는 선생님들 마찬가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고로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낫다. 아 배불러. 이제는 공식 석상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할 것까지도 없는데 얼마나 금방 싫어졌는지 성재선생님 100일 법문 한 10분씩 5분씩 오래 되는 게 조그마한 토가리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어제 아래 한 2시간 쯤 이렇게 들어봤는데 정말 그거 여러분 한번 들어보셔야 될 만한 너무 좋은 법문이죠. 이건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한 달 동안 실일 여가에 혹시 100일 법문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제가 100일 법문 성재선생님 테이프를 전에 제가 인터넷 강의를 해서 많이 올려놓게 되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셔도 좋고 연말실에 뭐 어른 선생님 강의 좀 들어보셔도 좋고 조금 이제는 좀 정리를 하세요. 그럼 여기 오늘 칠각지도 이름은 생소한데 별다른 게 아니고 뭐겠어요? 진여 훈수 보러 가는 신심 있고 부지런하고 탐심 없고 진심 없고 또 그리고 무사하고 무사공평한 사람들 아주 집착해서 치우침이 없는 사람들이 이 그 뭐랄까 보리 지혜의 그 세계를 열어가는 과정을 일곱 가지 방법으로 낱낱이 펼쳐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운 옥은 오력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당히 관계가 깊다. 그럼 어떤 사람은 옥은이라 표현하고 어떤 데는 오력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칠각지라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십선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사무량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자비희사 있잖아요. 그죠?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 그 다음에 사석법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십바라밀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굳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칠각분, 칠각지 뭐 이러한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달리 표현하자면은 팔정도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가 다른가 100% 같습니다. 표현하는 양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람수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내용물은 똑같다는 겁니다. 왜? 본래 이러한 법들은 존재하지 않고 방편으로서 방이라고 하는 것은 정법에 정당한 방법으로서 편, 그 수단을 발휘한 것이기 때문에 방편을 잇는 것이고 실법은 본래 무인물이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을 본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 칠각지 이렇게까지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좀 어렵기는 하죠?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우면 사람이 아니요. 이만큼까지 설명해가지고 어려우면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야.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어디를 갔다 와야 되냐면 제주도 갔다 오면 좀 나아지는 거야.
사람은 놓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놓으면 제주도로 보내라. 말안 듣는 말은 제주도 가면 두드려 맞아가지고 말다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주를 구할 제자, 섬주자, 구제받지 못한 사람이 다 가서 구제받을 수 있는 자리다. 제주. 믿거나 말거나. 자, 칠각지 첫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부분 보지 마시고 밑에 요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예? 이거 없는 분들은 이거 보지 마시고 막 감자 잡숴요. 감자 잡숴고 거기 선생님 보셔도 모르시잖아. 이거 빨리 넣는 거지. 그거 맞나요? 칠각분. 자, 보셔도 모르시는 분은 옆에 사람에게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드려요. 그냥 드리는 게 낫지. 염각지, 그 다음에 택법각지, 또 뭐 있어요? 정진각지, 희각지,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라고 합니다. 이 칠각지라고 할 때 칠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 종류라는 말이고 각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다, 보리지혜다 이 말이고 지라고 하는 것은 지분이다, 갈래다, 말사다 이 말이죠. 말사, 이제 지사, 본사, 지사 하잖아요. 그죠? 본말을 따질 때 말지다, 갈래길이다. 그러니까 영각지라고 하는 것은 심중에, 마음속에 명백하게, 또렷하게 항상 무엇을 염두에 두느냐? 선정과 지혜, 정의 상수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을 염각지라고 하는구나. 우리 저 앞부분에 뭘 배워왔습니까? 욕성해, 염정해라고 배워온 바가 있죠. 그죠? 아, 염정해가 이렇게 같이 묶여지는구나. 어디서 배웠습니까? 옥은 오력에서 충분히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걸 잘 기억 못한다 이런 분들은, 기억력이 없다 이런 분들은 사마타의 힘이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 뭐 현대의학적으로 따질 필요도 없고 사마타 힘이, 집중하는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홀딱 까먹는 사람도 있어요. 줄이 반특가, 줄이 다특가, 반특가 하던 사람도 너무 전주일심하다 보니까 홀딱 까먹는 수도 있지만은 정의 상수가 잘 안 돼서 그렇죠. 하나만 하고 멍청하게 너무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줄이 반특가 해가지고 이름이 줄이 다특가가 돼야 되는데 반특가가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잘 까먹는 사람, 그런 사람도 참선 많이 하면 잘 까먹는다 얘기도 하죠. 그리고 또 경전만 많이 봐놓으면 누가 자도 경만 보이는 거라. 와, 그것도 별로 공부에 좋은 방법이 아닌 것이라. 이론만 환하게 해가지고 지금 이어서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은 지식적이나 학습적으로 불교를 체득한 것을 불교학이라고 합니다. 그건 수행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 비파산을 조금 하든지 하두선을 조금 하든지 염불을 하든지 주력을 하든지 체험적으로 조금 해보면은, 요즘 텔레비에 체험 삶의 현장 있잖아요. 삶, 체험 삶의 현장이지. 그 오로지 인생 전체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하고는 별반 상관이 없을지도 모르는 체험주의, 그것도 별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저것 다 빼고 오직 하나, 천년 전과 만년 뒤를 이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현전 일념이라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게 잘 안 되지만은 현전의 일념을 자꾸 지금 없는 생각을, 과거, 현재, 미래에 포함되지 않는 없는 생각을 자꾸 매만지다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는 동시에 구족된다는 것을 환하게 압니다. 진공이란 걸 알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꾸 이런 게 이제 이치가 밝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택법각지라 어디 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지혜를 의지해서 능히 선택진법한다. 진리의 법을 선택할 수 있다. 해가지고 또 뭡니까? 사기, 버릴 사자, 포기하기 자. 어떤 법? 허위법. 허망되고 거짓된 법을 버리고 포기한다. 택법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이해 타산을 의지해가지고 사람이 어떤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조건에 대해서, 일체 제법에 대해서 내인데 이득 되느냐, 손해 되느냐, 이 욕망으로서 갈구하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성찬 스님이 말씀해 놓으신 바와 같이 지도는 문안이나 지극한 이 불교의 도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데 뭐가 문제다? 유형 간택이라. 오직 내인데 이익 되느냐, 손해 되느냐, 요걸 가지고 사람들이 정사를 따지지 않고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멸법에서 반응을 해버리니까 그거는 제대로 된 택법 각지가 아니라 택법 불각지죠. 그래서 진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무소득고 아무 얻을 바가 없기 때문에 나는 문수스는 와서 십지법문을 배운다. 이것이 이제 궁극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나는 죽었어도 아무 얻을 바가 없기 때문에 공부한다. 법교 교사님 좀 공부하면 돈좀 되겠지 싶어서 공부한다. 돈오 돈수. 그렇게 되는 거죠. 정진각지라고 하는 것은 요런 사람들은 정미롭고 부지런해서 어디에 정법에 아주 정미롭고 부지런해서 면려해서 게으르지 아니하다. 정진바라밀이 제대로 되니까 정진각지라 그러죠. 그렇게 마치 쳐다보면은 콩타작하고 난 뒤에 알갱이 콩이 돼가 있는 것처럼 그 저기 정미소에서 나락을 까고 난 뒤에 하얀 백미처럼 서석이나 좁쌀을 이게 다 틀고 난 뒤에 왜 그보다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은 참깨 다 껍데기 다 틀고 있잖아요. 오직 마지막에 뭐만 남아요? 참기름만 짜가지고 남은 것이 정이라고 보면 돼요. 아주 정미롭다. 애끼써. 마음을 바깥에 있는 거 요만큼 조건도 뽑아내고 요 조건 뽑아내고 모든 조건을 있는 조건을 다 털어내고 난 뒤에 그 어디에도 반영하지 않는 올롤단신 깨끗한 거 그러면서 향기롭고 어디에 쓰이더라도 넣는 즉시에 용해 될수 있고 소화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부지런한 마음이고 정미로운 마음이고 열심히 산다고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뭐 참기름 짜놓으면은 다시 뭐 깨가 되거나 흙이 되거나 이렇게 잡티가 벌거지 먹지 않아요. 그냥 끝이라. 이해 안 되는 사람은 할수 없고 하는 사람만 하자. 정미롭게 되다가 정미롭게 되다가 어느 정도 정미롭게 되냐? 콩을 갈아가지고 타작하는 것보다, 그게 있는 것보다는 타작해놓은 콩이 낫고, 타작해가지고 콩깍지 있는 것보다는 콩알맹이만 있는 게 낫고, 콩알맹이 있는 것보다는 콩알맹이 중에 또 뭐가 있어요? 껍질이 벗겨지고, 또 안에 게 있잖아요. 그걸 또 갈아가지고, 받쳐가지고, 쪽대기를 뽑아내고, 밑에 물, 콩 밑에만 내려오고, 그걸 간수어가지고 뭐해? 시원찮은 거는 그게 콩 껍데기, 콩 빚으로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건 정미롭지 못한 것이요. 마음이 곱다고 한 것은 계속 그렇게 받쳐서 받쳐서 여러분들께서 능경 배울 때그 대목이 한번 나왔죠. 부동지까지 가면은 팥앙금이 엉키듯이 밑으로 싹 깔아놓고 아래위가 분리된다고. 그렇게 되는 그래가지고 위에 술을 담그고 난 뒤에 청주만 이렇게 뜰수 있는 정도면 그게 정미로운 거예요. 그 원유만 갖다 놓고 나면 정미로운 것이 아니고 SK 정유소, 정유공장, 여기서
기름을 딱 이렇게 글러가지고 어떻게 경유, 등유, 석유, 항공유 다 갈라가 신나, 휘발유 이렇게 가르잖아요. 가라가 저 밑에 법경 교사님은 어떤 종류냐? 아스팔트 콜타르라. 그런 양반이 있는가 하면 그건 정미롭지 못하니까 어디에 깔려요? 바닥에 깔리는 기라. 신나 같은 이런 거는 날아가는 휘발성이 좋고 그러니까 조금 높은 데 가서 예, 다른 도료하고 섞여가지고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자기 인생을 정리하죠. 그렇게 이렇게 정미롭게 완전히 분류된 그러면은 쉼 없이 자기를 요만큼 갈무리하고 요만큼 갈무리하고 불을 세게 떼야 될지 약하게 떼야 될지 구분이 잘 가는 거야. 처음부터 센 불로 해야 될건센 불로 하고 약하게 해서 데쳐낼 건 약하게 데쳐내고 이래야지. 장아찌 같은 것도 그렇죠. 다른 것도 다 그렇고 예, 물을 빼내야 될게 있고 물을 집어넣어야 될게 있고 조국 같은 거는 고추장에 그 장아찌 박으려면 대가리부터 밑에 집어넣어야 되거든. 영양 저 굴비 같은 거 있잖아요. 법경거사님 영양 굴비를 그 고추장에 이렇게 이어놓을 때 며느리 밑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왜 그래요? 자,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희갑지라고 하는 것은 정법을 얻고 나면 아주 마음이 희열해서 들뜬다. 그래서 수행자는 뭘로써 자기 음식을 삼는 데서요? 법피 선열로서. 법피 선열이라니까 한시열 선생이 시열은 아닌겨 하셨는데 시열도 이름이 좋긴 하지만 열자 기쁠 열자 써요. 그런 열자 쓰지 말아요. 자, 그 다음에 경안갑지라. 경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아주 날라갈 듯이 몸이 상쾌하고 말탄 듯이 천리말을 탄 듯이 기갑지라. 몸과 마음이 병 중에 있든지 근심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 괴로움 속에서 푹 빠져가지고 꼬꾸라지지 않고 어때요? 경쾌하고 편안하고 아주 느긋함을 느낀다. 경쾌 안은이라. 신과 심, 몸과 마음이 경쾌해서 편안하고 포근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이 먼저 수반이 된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까? 신심이 근본이 되고 그다음에 부지런함이 따라오고 탐심이 없고 진심이 없고 치심이 없고 참게 부끄러운 줄 알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경안 마지막에 끝에 가면 이제 그거 하나 더 나오는 게 있어요. 똑같이 되어가 있어요. 정각지라 이것은 선정에 들어가서 마음이 불산란이라 흐트러지지 않는다. 산 흩어지고 난 어지럽지 않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나가야 될 자리에 마음을 쓰지 못하고 말해야 될 자리에 말하지 못하고 행동해야 될 자리에 옮기지 못하면 혼침한 사람입니다. 어두운 사람이고 지혜가 없고 캄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가야 되지, 나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아무 데나 톡 튀어나서고, 한마디 거들고, 걸치고, 아무 데나 법경거 사람처럼 쫓아다니고, 이러면은, 안 나설 자리에 나서면은 그걸 산란이라 합니다. 나설 자리에 못 나서면 뭐라고 그래요? 혼침이라 합니다. 혼침과 산란을 여인다고 하는 것은, 나가고, 물러나고, 멈추고, 움직여야 될 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치를 파악하니까 지혜롭다고 하는 거죠. 그 지혜로운 것이 바로 사마타, 선정과 같이 연계시켜서 본다면은, 막, 본심을 쓰는 쪽에 업무소주, 이생기심하고 상당히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대목이 사각지라, 버린다. 뭘 버리냐? 심무편파라. 편파 판정 안 한다. 판정. 내 마음에 든다고 우리는 어릴 때 보니까 편파심이 많더라고. 편애, 편파 이런 게 지금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라고 하는 게 뭐죠?
11가지 성 신소 중에서 마지막 행사죠, 행사. 사를 행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무원 쪽에서는 공명정대라고 얘기도 하고, 멸사봉공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공명심으로 아주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사각지에 갖다 붙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데 집착하든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데 집착해가지고 마음을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불집착이라, 부집착이라, 집착 없는 마음으로 도제 평형이라, 그걸 유지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행사라고도 말을 한다. 이래 놓죠. 그래서 자, 여기 한번 주목해서 한번 봅시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또 배우실 대목이 지난 시간하고 별 다르지는 않습니다. 5권 5력을 배울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싫어한다. 그 다음에는 떠난다. 그 다음에는 멸한다. 완전히 없앤다. 이것이 이제 세 가지 조건이 됩니다. 보면은 뭐 이미 싫어할 때 떠나가 있고 없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든지 사물과 인간의 관계라든지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가 있지만은 여기서 싫어한다, 떠난다, 멸한다, 없앤다고 하는 것은 반야신경 같은 데 구조를 땡겨오면은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을 떠난다 이 말을 원리 전도 몽상, 멀리 떠난다, 이것이 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경 뭐다? 열반이다. 원리 전도 몽상이 구경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구경이라고 하는 것은 퍼펙트한 겁니다. 이 마치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존재하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허공처럼, 내지는 시간처럼, 우리 본심이 그렇게 자성 없으면서 완전히 퍼펙트하게 존재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잡념이 없는 것을 열반이라 합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고통에 대해서 인연에 얽혀가지고 죽느니 사느니 힘들더니 안 힘들더니 하는 여러 가지 괴로움이 어쩌지 못하는 그냥 괴로움의 불꽃이 다 싸그러져 버린 상태. 구경 열반. 그것을 귀신론 배울 때 여러분들께서는 구경각이라고 배웠고, 다른 말로는 무념이라고 배우신 바가 있습니다.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런 대목을 우리가 49제 지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미타불 제하방 나무 아미타불 염도 염궁 무념처. 염도 생각이 가고 염궁 생각이 끝났어. 무념처 생각이 더 이상 잡념이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가 아미타불 계신다. 염도 염궁 무념처 육문상방 자금각 여섯 가지 문이라. 안입이 설신이가 상방 항상 방출한다. 자금강 부처님의 자비의 눈길과 지혜에,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들어도 거슬리는 게 없고 봐도 거슬리는 게 없고 생각해도 거슬리는 것이 없고 맛을 봐도 거슬리는 것이 없고 냄새나 맛과 어떤 소리와 빛깔 속에서도 육문상방 자금강이라. 언제? 무념무상 절일체. 아, 그러면은 무념이란 게 그렇게 좋구나. 이 잡념이 없다는 것을 의상스님은 마음의 본체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싫어한다, 떠난다, 완전히 멸한다 이런 것을 의상스님은 무념, 무상, 절, 일체. 내가 생각하는 바도 없고, 그러니까 무안입이 설신이요. 바깥에 보이는 대상, 무, 색성향, 미촉법이다. 무념, 무상, 무안입이 설신이, 무, 색성향, 미촉법, 절, 일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세계다. 무념, 무상, 절, 일체, 이 소식은 아무도 모른다. 오직 누구만? 정지소지, 비여경이다. 부처님만 알 것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른다. 왜냐? 견성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견성은 견자심성인데 그 심성이 무자성이라는 거죠. 자성마저도 없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얘기가 통한다고 하고, 영가 현각 육조스님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절항 무위 한도인은 배운 것이 끊어지고 무위 하는 게 어떤 인위 조작적으로 꾸미고 의도적으로 얻고자 하는 바가 없이 하는 행동 무위 절학, 더 이상 부처님의 교법을 배울 것도 없고 무위 한도인은 한가한 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망상을 없애려고도 하지 않고 진짜를 구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진심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현재 있는 탐진치를 버리려고도 하지 않는다. 뭐이기 때문에? 무념 무상이기 때문에. 응무 소주 이생 기심이기 때문에 버릴 것도 없고 잡을 것도 없다. 영가현각 선생님은 또 중간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부덕 사부덕이다. 버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취할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놓자고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렇게 듣고 있는 것이 마음이고 버리려고 하니까 버릴 방법도 없고 잡으려고 하니까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그러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무념무상으로 그냥 한 생각으로 나를 이끌어간다. 저는 그걸 줄여서 그냥 현전 일념 당장 정지. 힘들죠. 안 되거든. 안 된다. 무조건 안 되게 돼 있어요. 된다는 놈은 혓바닥을 뽑아버려야 돼요. 이번에 저 행캔에서 가위 잘 나왔더라니까. 되는 놈은 다 거짓말이에요. 단지 뭐가 더 중요합니까? 되려고 노력하면 어느 날 되게 돼 있어요. 되려고 노력 안 하니까 그것이 이제 문제예요. 여기서 오늘 지금 뭐 이 칠각지 얘기하다가 다른 거 부품하게 얘기하는 팔정도는 뭐 어느 정도 여러분께서 간파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읽으면은 또 이해갈 것입니다만은. 자, 5건 5력 칠각지 이와 같은 것을 원각경 얘기를 빌려서 하자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환. 환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유의법입니다. 일체유의법은 모든 선과 모든 악입니다. 그걸 육조선임은 불사선 불사악하라. 악한 것도 생각하지 말고 착한 것도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은 우리의 본래 면목이 뭐냐? 지환. 헛것인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한다? 적니다. 바로 떠나라. 그 다음에 이환. 환을 헛개미를 떠나자마자 어때요? 적각이다. 그 자리가 깨달음이다. 요걸 지난 시간에 굉장히 제가 강조를 했죠. 그죠? 그럼 각하면 어떠냐? 각적 부동이다. 움직이지 않는다. 굴의 부동, 명이 불이다. 부동은 뭐냐? 무념무상 절일체다. 대충 해석 되겠어요? 그렇게 연결이 쫙 되는 지금 영가 정도가로 갔다가 육조 단경으로 갔다가 반야신경으로 갔다가 어디고 뭐 한참 막 원각경으로 갔다가 몇 가지로 돌고 돌아가지 천수경 갔다 재무자성 종신기 심장멸시 재영화 무자성이다. 불교는 이와 같이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려운 것은 법무사에 가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발 그 학습되어진 걸 가지고 이 문 안에 들어오지 마라. 이 마음의 도리는 진공이다. 신강이 불미하여 망고 희우다. 이것은 텅 빈 망고의 진공묘유로 텅 비었지만은 아름답게 밝은 법칙이 하나 있는데 네가 아무리 잘 불래도 지금 이 형광등 불빛이 이렇게 내려있는데 불 불어가지고 끌라는 거 똑같아. 안 꺼진다. 안 꺼져. 태양이 빛이 이렇게 빛이 비치는데 그걸 갖다가 쓸어내려는 놈하고 똑같아. 절대 잡을 수도 없고 붙일 수도 없다. 신강이 불미하여 망고의 만년의 아름다운 법칙인데 입차 문 내면 이 문 안에 들어오면 쩨면한 교리나 지식이나 체험됐던 거 막존 지식하라. 하나도 두지 말고 텅 빈 마음으로 무념무상으로 법무사에 들어오라. 그럼 우리 너무 많이 알지. 너무 많이 알아. 그런 얘기들을 부지기수로 이제 우리가 중간에 이제 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칠각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심을 가지고 저기 진여 훈습을 향하는 착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일곱 가지의 보리지의 방편을 여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면은 이해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이 인연의 이치를 공하게 살피는 이치다. 그래서 막 칠각제라 그 정도 합시다. 아이고 칠각제라 사람 하나 작겠네. 여기 읽는 거는 뭐 내용 같다나요? 한번 읽어버리면 막 1분만에 끝나버려. 그려놓고도 다 봤다 하면 안 되지. 부차수 그 다음에 칠각지라 부차차보살이 지금 11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칠각지라 부차차보살이 수행연각구나야 어지염하며 지리알며 지멸하며 해양어사하고 수행택법각분가 정진각분가 희각분가 기가분가 정가분가 사가분하야 어지염하며 어지리하며 어지멸하야 해항의산이라. 복잡할 게 없고 불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반야신경 같은 데도 오늘 오온이 다 공하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낱낱이 공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부터 나옵니까? 색적시공이라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수상행식은 역부 여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뭡니까? 염각지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염각지를 세우고 나머지는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를 묶어서 하나로 염하고 싫어하고 이해하고 벗어나고 멸하고 하나도 없이 해버린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또 이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 가시죠? 네. 또 이 보살이 생각하는 각의 부분을 수행하되 이렇게 각의 부분 너무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냥 염각지요. 염각지를 수행하되 처음에는 뭐합니까? 싫어하고 그 다음에는 떠나고 그 다음에는 멸하고 뭘 싫어하고 뭘 떠나고 뭘 멸합니까? 이런 염각지를 이용해가지고 망상 분별심을 자꾸 탁한 생각으로부터 물들지 아니하고 오롯이 수행적으로 나아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말이 다 생략되어 있죠. 지저분한 것은 다 생략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버리는 대로 해양한다. 이런 말은 사에 해양한다만 사라는 말은 이제까지 보니까 뭡니까? 집착하지 아니하고 뭐 평행심을 유지하는 걸 뭐라 하겠습니까? 사라고 말씀드렸죠. 네, 참 답답네요. 자 보시오. 지금 땀이 삐적삐적 나니까 이게 고수입니다. 괴롭네. 시원하니까 낙수입니다. 땀도 없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선선한 가을 같다. 몸이 어때요? 호락을 따르지 않은 게 뭐죠? 사수. 이렇게 평온한 이런 상태 사라. 법경의사님 사요. 사 버릴 사. 요 생각도 버리고 저 생각도 버리고 예. 그 사에 자꾸 이 목숨을 걸고 인생을 살아가야 이거 저 금강경에는 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보살이 보시를 하되 부주색 보시하며 부주성향 미촉법 보시한다 이렇게 얘기해놨잖아요. 색에도 머무르지 않고 성향 미촉법에도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면 그게 바로 업무소주 위생기심이 사요. 사 사라는 말이 잘 이해 안 가는가 봐요. 자 제방변에다가 집 사자 있는 거 집 버릴 사자 버릴 사자 사는 이제 완전히 이해 갔죠. 이것은 선심소 11가지 중에 하나요. 행사 따라 해보세요. 행사 행사하지 마라 말이야. 행사라고 하는 것은 이 사의 자기를 자꾸 해양해야 돼. 해양은 뭡니까? 낮은 것을 높은 데로 올려주고, 그죠? 이게 모자라는 사람을 원만한 쪽으로 자꾸 만들어주고, 작은 것을 큰 데로 보내주고, 옹졸한 이 법경의사님 같은 분들을 저같이 원만한 부처님 같은 사람처럼 만들어주고, 이렇게 자꾸 이런 것을 뭐라고 해요? 해, 향. 사에 해양한다는 말은 정말 아름다운 말이야. 근데 여기만 너무
운어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해석을 많이 해놓으니까 본 뜻이 잘 살아나지 않고 제가 해석했다면 이렇게 해석할까요? 치우치는지 않는 대로 해양했느니라. 치우침 없는 마음으로 해양했느니라. 이렇게 하면은 이해하기도 편하죠. 꼭 버릴 사만 사자가 아니요. 일단은 버릴 사가 아니고 무슨 사? 치우치지 않을 사자. 평정심 사자. 힘드죠. 그 다음에 뭐죠? 택법,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거는 아까는 이해관계에 따르지 않고 뭘 따른다고 하세요? 정법이냐, 진법이냐, 거짓된 허위 사법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택해야 되죠. 전에는 이게 설명할 때 제가 이렇게 드렸어요. 이 마음이 진짜 신심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어떤 짓을 하고 하더라도 그 법은 뭐가 된다 했어요? 정법을 해양이 되지만은 가는 길 자체가 원천적으로 삿된 것만 자꾸 이렇게 갈취하고 치착하면은 정법을 갖다 부어도 어때요? 사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택법을 할 때도 그래도 사람 내 마음이 삿되고 꼬롬하고 얍삽하고 하더라도 어디에 붙어야 좀 살겠어요? 정법에 자꾸 정법인지 사법인지 요거는 분간은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정법을 편법으로 이용해서 이용해 먹고 연불보다 제법의 뜻이 있을지라도 계속 그래도 어디에? 정법에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소도 이제 하도 오래 있어 보면은 정법에 붙어 있으면 소도 성불한다는데 사람도 성불 못할 리가 있겠어요. 택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게 이제 잘 그 해보시고 저기 무위법 가서도 택법, 택밀진여, 저 택밀진여, 비택밀진여 뭐 이런 것이 있었죠. 정진각, 그 다음에 또 정진하는 각의 부분과 기뻐하는 각의 부분과 가뿐한 각의,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이제 경쾌한 각의 부분과 선정인, 집중되는 정각지, 기각지 이러면 더 편하죠. 그런 부분과 버리는 사각지, 버리는 사자기는 사자 맞기는 맞지만은 아주 공평한 사자라고 보면 돼요. 그 사각지를 부분이란 말이 이제 분, 갈래 이런 말이죠. 사각지를 수행하되 예, 처음에는 어때요? 싫어하고 그 다음에 떠나고 끝으로 멸해가지고 버리는 대로 향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7각지는 막 대충 끝났습니다. 8정도, 오늘은 8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8정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초전 법륜입니다. 그리고 계정의 사막이 늘리면은 8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를 빌려보자면 또 어떻습니까? 칠각지나 대동소이하다고까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정해져서 정견은 무엇이다? 정념은 무엇이다? 뭐 정각지는 뭐다? 사각지는 뭐다? 이렇게 꼭딱지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은 뭐 별반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수행할 때는 아니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예 뭐 8정도에 있지도 않은 뭐 현전 1례입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간단하게 당장 정직한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스타일이니까. 그럼 이 8정도라고 하는 거는 여기 한번 보셔요. 8정도 따라해 보세요. 8정도, 8직도, 정직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거룩할 성대 써서 8성도, 요거하고 반대말은 8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이 팔정도, 팔직도, 팔진도라고도 합니다. 팔진도. 이 아직 그 계속 보세요. 이 잘생긴 사람 조금만 보세요. 이것은 정도라고 하는 것은 중도 지견입니다. 우리 불교는 부처님 사상을 볼 것 같으면 요새 정치 성향을 보면은 전형적으로 좌파 진보형입니다. 공산주의 같이 그렇게 보수 전통이 아니란 겁니다. 출발점이. 자, 좌파 진보 세력이 우리 불교 세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불교는 전통이고 보수주의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싶겠지만은
인도의 당시에 카스트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성제,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전통과 권위적이고 전형적인 우익의 아주 단단한 틀 속에 있는데 그것을 부처님은 여지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급제도 없다. 진보 중에 대혁명입니다. 그거. 그래 본다고 하면은 좌파 진보가 맞죠. 그런데 부처님의 좌파 진보는 이 팔정도를 통해서 우익에 상대하기 위해서 반대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익까지 어리석은 우익까지 포용하면서 중도 지견을 가진 견해이기 때문에 좌파라고 하기에는 애매하다. 모든 것을 포용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카스트 제도라든지 불합리한 제도, 당신이 또 교단을 형성하면서 자찰 서열을 정할 때 당신 제자들 중에 왕자도 있고 천민도 있고 뭐 이게 아주 얄궂은 사람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도둑놈도 있고 500나한들 다 도둑놈이잖아요. 그런 제자들 다 거둬들이면서도 어김없이 진리의 이치대로 깨달음의 순서대로 아라한, 아나함, 사다함, 수다원 해가지고 낱낱이 안 춥니다. 심지어 부처님께서 열반하고 나신 뒤에도 그 진보 성향의 중도 지견 이 팔정도 일각에서 바라보면서 이 사적인 데는 바늘 하나 통하지 않고 인정머리가 없다는 거지. 인정사정 없이 무조건 자비롭고 지혜롭다고 하는 거는 이 법의 분상에 있어서는 스승이고 제자고 용납하지 않는다. 사형사조도 용납하지 않는다. 부처님 시봉을 25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칠력 부려서 결제를 해가지고 이 경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결집을 할 때, 아난존다가 어떻게 됐죠? 그때부터 이제 요즘 그 고스톱 칠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나가리. 아난존자가 나가리 되었습니다. 나가리. 칠력굴에. 그래, 조금 이따 아난존자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난 더가리. 거기서 설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시아문을 해가 된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역사적인 현실 속에 있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난존자가 왜그 자리에 참석 못했느냐? 이 문중은 오직 진리, 그 법이라고 하는 데서 이 오로 위치기라 깨달았냐, 깨달았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 소견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은 출가를 어떻게 하느냐? 그 비중과 경중을 따져가지고 늘이 부처님께서 법을 정해놓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진리를 기준으로 한 중도 정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잘 나타나가 있는 게 여기 팔정도입니다. 팔정도. 자, 이거 좀한 장씩 묶고 합시다. 조금 심하네. 이제 한 15분 좀 남았는데, 요거 이제 요 정도 해놓고 팔정도는 읽어보면 끝이에요. 스님들도 하나 갖다 드리고 드리고. 감기는 그만큼 보니까 이 감자 껍데기도 소중하고 감자 알맹이도 소중하고 감자 맛도 소중하고 이런 촉감도 소중한 줄 알겠어요? 온 세상이 색소형 미추구이 전부 다 보배야. 이게 감자가 아니고 간보야, 간보. 사람도 보배고, 시간도 보배고, 공간도 보배고, 온 세상이 아름다워요. 자, 팔정도. 그러면 여기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고 할까요? 팔정도. 그것은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또 팔성도, 또 팔도제라고도 하는데 여덟 가지로서 열반으로 나아가는 정도를 말한다. 이것은 팔성도, 여덟 갈래의 정도, 팔지정도, 팔성도분, 여덟 갈래의 거룩한 도의 갈래. 팔도행, 여덟 갈래의 행위, 팔직행, 여덟 가지의 정직한 행, 팔정, 여덟 가지의 정, 바른 것, 팔도, 팔지, 또 뭡니까? 팔법,
8로 8가지의 길이다. 이것은 이에 37조덕품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으로 불교의 실천 법문이다. 곧 이것은 8가지의 열반으로 통향하는, 열반으로 확실히 나아갈 수 있게, 열반 해탈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정확한 방법이고 길이다. 부처님께서 석전 전 법륜 시에 부처님께서 진리의 법을 법륜을 굴리실 때에 설하신 바 이 용락 급 고행지 이변하고 아주 쾌락을 즐기고 욕망을 즐기고 또 고행을 즐기는 두 변을 이 어떻게 했죠? 아까 이는 뭐 했죠? 떠나서 이 말이죠. 어디로? 취향한다. 중도로 나아가는 것을 팔정도라고 한다. 그것은 곧 이 팔정도를 가리킨 8개는 그 아래에 있다. 여기서 8개를 낱낱이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와 같이 이제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는 것이 팔정도를 한번 봅시다. 팔정도라 부차보살이 수행 정견하야 어지엄하며 어지멸하며 대양의사하고 수행정사유와 정어와 정업과 정명과 정정진과 정념과 정정하야 어지엄하며 어지리하며 어지멸하며 해양어산이라. 또 이 보살이 바른 소견을 수행하되 정견을 수행하되 싫어하고 떠나고 멸하고 사해 행사에 어떻게 해양하느니라. 제가 막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막 뛰어넘고 있습니다. 예? 이해가십니까? 또 정사유와 정어와 정업과 정명과 정정진과 정념과 정정을 선정을 수행하되 싫어하고 떠나고 멸하여 사해 해양하나니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팔정도를 끝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자세히 진리를 보는 것이요. 자세히 진리를 보면 어떻게 보느냐? 견고시고라, 집시집이라, 멸시멸이라, 도시도라, 고진멸도. 사생제를 볼 때 괴로운 것은 괴롭게 보고 모이는 것은 모이게 보고 멸하는 것은 멸하라고 보고 있는 그대로 여실 직견하는 것을 정견이라고 한다. 선악업이 있으면은 선악에 뭐가 있다? 업보가 있다. 선을 행하면 선보가 있고 악업을 행하면 악보가 있고 유 자세 피세 유 이쪽 세계에 있고 저쪽 세계에 있고 또 부모가 있다면 세유 진인은 왕지 선처라. 세상에 참된 사람은 왕지 어디에 간다고요? 선처에 가고 선으로 가고 또 선으로 향하고 차세 피세의 자각 자정 성취라. 이 세상 저 세상에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정득하고 성취한다. 정견은 마 있는 그대로 조금 보자. 정사유는 뭡니까? 정지, 정궁별, 정각 혹은 체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욕각, 애각, 해각이 없다. 정사유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남을 해코지 한다는 거거나 성내거나 해코지 하거나 자기의 욕심을 차리는 것이 없다. 정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거나 이간질하거나 한 입으로 두 말 하거나 입에 발리거나 욕하는 말을 잘 하지 아니한다. 정업이라고 하는 것은 살생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런 데 대해서 불려치, 이살생 불려치, 불려치란 말은 주지 않는 것을 취한다 이런 얘기들인데 정업은 그렇더라도 살생을 해야 될 때는 살생해도 괜찮다. 이것이 이제 중도입니다.
살생을 많이 한 스님이 우리나라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옆에 다른 스님이 공부 열심히 하는 스님이 스님이 살생하면 됩니까? 스님 살생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누가 살생을 많이 한것 같습니까? 금강령? 일심도? 오늘 강수님 빠졌어요? 예, 뭐 빠져서도 상관없어요. 보현수? 서산대사는 살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살인방조죄, 교사죄에 해당할 정도로 서산 스님한테 일본 외구들이,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서 온 우리 백성이 그 칼날 앞에서 일도 양단돼서 창자도 찔리고 가슴도 찔리고 모가지도 달아나고 하다가 전쟁이 터져서 야단났습니다. 스님들은 살생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성병을 모집해서 나아간다고 하니까 서산 스님을 말리는 이가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살생을 하면 되냐고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도 그래 안 하시는데 가면 안 된다고. 일반 사람들 싸우다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참으셔야죠. 나는 사람을 베는 것이 아니고 축생도 베는 것이 아닌데 저 짐승한테는 지금 잡귀가 악귀가 들어가지고 여러 사람을 해치기 때문에 사람을 구하려고 할수 없이 살생을 저지르는데 이건 살생이 아니라 뭐다? 악귀를 쫓아내는 것이다. 악한 귀신을 죽이는 것이지 나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 이때는 서산 스님의 방편력이 할 정도에 그냥 그대로 뭐 맞는 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당신의 이익과 또 다른 것을 해서 있었다면은 정도에 어긋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 도탄에 빠진 민중을 구하고 중생을 제도하고 힘든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면은 반드시 그리 하는 것도 살생임이 살생이 아니라 또 도둑질이 도둑질 아니겠지만은 그 외에는 우리 살아보면은 사소하게 내 감정에 상해 가지고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뭐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늘 그렇게 삽니다. 그런 데서 조금 벗어나서 살자 하는 얘기들이 여기 이제 중도 정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주어진 현재에 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살면 될 텐데 요거 얍삽하게 그저 뭐 이제 부적이나 팔아먹고 내지는 등 많이 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정명. 그러니까 정업을 떠든 분들은 또 잘못해서 가지고 바깥에서 뭐소 잡고 돼지 잡고 이런 분들은 그것 해도 살아 그걸 해가지고 어떤 때는 황제가 더 위대해 보일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소 잡는 그 백정이라고 좀 낮춰 보잖아요. 그분이 더 위대해 보일 때도 있어요. 어느 입장이 낫다고는 할수 없어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악하게 눈빛을 핏발이 서도록 해가지고 안 해야 될 살생이라든지 직업을 가분하게 넘는 것은 정업에도 어긋나지만 정명도 같이 이질해지지만 정당하게 여러 사람을 이익되게 하고 또내 자신도 먹고 살아야 한다면 직업에도 기천이 없고 사람에도 기천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숱한 이해 타산 쪽에서 치우친 편파적인 생각으로 직업과 사람에 대해서 적시에 귀천을 나눠가지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떨어집니다. 그게 중도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매한 자는 볼수 없고 깨달은 자는 볼수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좀한 3분 좀 남았는데 좀 집중하세요. 십지보살의 네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경지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나눌 때 신, 그다음에 뭐죠? 해, 그다음에 행, 정 이렇습니다. 신이라면 국민학생, 해이라면 중학생, 행이라면 고등학생, 해양이라면 십해양이라면 대학생, 정이라면 성인입니다. 성인. 그렇게 지금 이건 국민학생이 이게 뭐라 그 밥상 하나 차릴 거 먹을 게 따로 있고 대학생이 지가 이제 밥상 차려 먹을 만한 게 따로 있고 사장이 먹을 밥상이 있고 그 저기 밑에 종업원이 먹을 밥상이 다 따로 있어. 군대 같으면은 훈련병이 먹을 밥상이 있고 일반 사병이 먹을 밥상이 있고 하사관이 먹을 게 있고
소위 대위 뭐 중위가 먹을 게 있고 영감급이 할게 있고 스타급인데 지금은 여기에 팔 정도는 누구 계세요? 스타급입니다. 스타급. 이미 인간 해가지고 완전히 별을 단 사람의 몫입니다. 대충 이해가 아시겠죠? 대충이 아니고 확실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차려진 37조도품은 십신법의 범부 중생들의 장난감처럼 장난감 칼이 아니다 이 말이다. 그런 37조도품이 아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37조도품은 딱 대이면 배입니다 이게. 조심조심. 여의박빙이라 살얼음 밟듯이 짝두나루 위에 서듯이 그렇게 실제 상황으로 의뢰 듣는 팔 정도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팔 정도로 들으면은 열의 종자라 열의 가문이라 이 사지부터 한다는데 부처님을 메고 어깨에 메고 지고 가야 되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서 37조도품을 언급해 놨다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팔 정도는 똑같은 팔 정도라도 깊이 한번 돌아볼 게 있다 이래서 제가 지금 요만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정진과 정령과 정정은 일반적으로 기준에서 보도록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정업이나 정명에 대해서 해석을 조금 잘못하실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때 팔정도의 정자는 어떤 것이다? 중도 지견이다. 때로는 좌측에, 때로는 우측에. 그러나 때로는 살생하는 입장에 있더라도 살생이 전혀 허물이 되지 않고 만중생을 죽이는 것이 대 살리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유, 오늘 강의 마치고 3주간 방학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8월 17일 24일부터 개강입니다.